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시력 향상과 염증 제거에 탁월한 까마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까마중은 어릴 적 열매를 따서 즐겨 먹기도 했지만 손과 입이 온통 검게 돼버릴 정도로 진한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어 까마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키우기가 아주 쉽고 큰 문제 없이 알아서 잘 자라기 때문에 텃밭에 조금씩 심어두고 약재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가운 편으로 솔라닌 등의 몇 종의 독성이 들어있지만 말리거나 달여서 쓰면 감소가 됩니다. 한약명은 용교와 깜두라지 고체라 하여 눈의 수정체를 밝게 하고 혈당 및 혈압 강화 작용, 항암 작용, 통증 억제, 만성기관지염 등의 약리적 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까마중의 아트로핀 성분이 눈동자를 일시적으로 크게 해서 눈 조절에 약한 마비로 물체가 가깝게 보이는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시력을 좋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처음에는 흥분과 동공 확대, 환각 증상을 일으키다가 나중에는 혼수 상태로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까마중을 사용 시에는 용량 조절에 매우 신경을 쓰셔야 하고 염증과 통증을 멈추게 하는 진경제의 약재로 이용됩니다. 눈질환에는 까마중 열매 20개 정도의 사과와 물을 조금 넣고 녹즙기에 갈면 됩니다. 그리고 갈아놓은 녹즙에 인삼가루 한 스푼을 넣고 휘저어서 함께 먹으면 되고 매일 10전에 한두 잔씩 먹으면 눈을 밝게 해 각종 눈병 질환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삼가루를 넣는 이유는 진세노사이드 화합물이 노인들의 자주 발생하는 시력 손실을 크게 막는다는 실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망막병증과 백내장, 녹내장 등의 눈 망막 손상을 줄여 시력장애를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노인 황반변성으로 인한 망막색소 상피증과 모세혈관 확장증에는 감초분말과 까마중을 한 스푼씩 배 앞에 먹으면 됩니다. 이는 동의대학교 보고에서 감초분말 가루가 눈의 산화적 손상을 줄이고 망막색소 상피세포를 보호해 황반변성을 막을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DNA 손상을 억제하였고 세포자멸사를 감소시킴으로써 눈의 세포 손상으로부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분말가루가 없으신 분은 감초와 까마중을 건조시킨 후에 물에 끓여서 하루 두세 잔씩 마시면 됩니다. 감초는 해독작용이 있어 차가우면서 미량의 독성을 지닌 까마중을 중화시키고 평안성질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몸에 냉증이 심한 사람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만성기관지염에는 까마중 전초 30g, 도라지 12g, 감초뿌리 3g을 달여서 하루 3번씩 나누어서 10일간 먹고 일치료 기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2-7일간을 끊었다가 다시 이 법제를 적용했을 경우에 각종 염증 제거율이 87%의 높은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만성기관지염 969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 총유효율이 87.5%가 나타났고 현저한 효과는 56.14%였습니다. 이 중 기침 멈춤과 가래사김, 천식, 비염 등의 기관지 염증이 10일 이내에 75%의 치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까마중 열매를 드링크제로 만들어 사용했을 경우에는 52명 중 47명이 1일 3회씩 10일을 복용한 후 단기 치유가 되었습니다. 각종 기관지와 폐렴, 천식, 비염 등의 호흡기에는 검게 익은 까마중 열매 20개와 도라지 3g을 요구르트를 믹서기에 넣고 배합합니다. 그리고 하루 두세 잔씩 꾸준히 마시면 어지간한 만성기관지염 및 호흡기 질환은 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까마중 추출물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갖가지 암세포에 대한 뚜렷한 사멸작용이 있음이 명확히 관찰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궁암과 난소암, 간장암 등의 악성 포상기태 4명의 암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각기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과 비대증 및 전립선염증에는 까마중과 운지버섯 1엽초 각 5에서 10g을 첨가해서 대추를 넣고 함께 달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운지버섯은 실험에서 전립선암을 100% 억제한다고 발표가 되기도 했으니 함께 배합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1엽초는 남성의 고환과 음낭으로 생긴 전립선 비대 및 부종, 결석 제거, 신경통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 약초입니다. 까마중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용량을 자기 체질에 맞게 잘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푸른 열매에는 독성작용이 있어 다량으로 먹게 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멀미, 환각증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설익은 까마중 열매를 먹고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니 아이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